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호TV 구독자 5만 명 조만간 되기 때문에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노년이 되어도 고치지 못하는 버릇 그 다섯 가지입니다. 자, 글쎄요, 중장년들의 모임이자 실버 문화의 리더 배호TV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장년들의 고민 내지는 중장년들이 고쳐야 할 버릇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내 멋대로 산다. 자, 중장년까지 살았으면은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의 그 길을 알고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살으셨는지 모르지만 내 멋대로 산다에 대한 참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한국인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개성이 강하고 또 특출하면서 머리가 우수합니다. 자, 전 세계 가수도 안 빠지는 아이디어의 놀라운 창의력, 문화 강대국, 글로벌 모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BTS, 봉준호 감독, 손흥민, 김연자 등등, 김연아죠. 김연자도 물론이긴 하지만 한국인의 프라이드예요. 자, 국가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스스로가 최고라고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분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물론 우리같이 중장년들은 60년대 군사문화나 또 아주 강압적으로 가리키던 스승들의 그 문화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에다가 또 내 말이 헌법이고 내 말이 성경이고 내 말이 바로 최고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가 자기 스스로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은 참 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문화도 많이 변했고 또 기계화됐고 선진화됐고 컴퓨터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이 진리다라는 것에는 이제 좀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산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어울리려면요, 타협을 하고 또 상대방 생각을 또 존경해주는 그런 그 어른들의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는요, 타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한다, 내 고집대로 한다, 내 말대로 한다, 내가 진리다, 내가 법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믹스 앤 매치,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멋대로 산다? 아닙니다. 자, 배호TV 특집 노년에 고쳐야 할 버릇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생 하던 버릇을 이제는 좀 끊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던 버릇은 뭐가 있나요? 중장년이 되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습관을 쉽게 끊을 수 없죠. 사실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담배, 시가렛, 끼견. 제가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담배 때문에 학생 부장님한테 엄청 벌받고 정학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 평생을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하루에 두 갑까지 피웠는데 뭐 지금은 뭐 그냥 이틀이 한 갑인데 뭐 어때. 아주 속상할 때나 아주 우울할 때나 아주 기분 나빴을 때만 그냥 한 까치 태우는데 뭘 그래.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수천 가지의 병을 일으키는 게 담배입니다. 우리 주위에 물론 이제 화가들은 이제 그 화공약품이 들어가 있는 유화를 사용해서 폐에 나쁜 그게 있어가지고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수만 명씩 죽는 게 담배 때문입니다. 자, 담배 1492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인디안들이 피우는 걸 보고 유럽 사람들이 피우기 시작했어요. 담배 끊기 쉽지 않죠. 참 독하다 그러죠. 근데 독해야 됩니다. 자, 내가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러면 옷에 담배 냄새 나. 또 우리 가족들도 냄새가 난다 그러죠. 애들이, 꼬마들이 나 때문에 폐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밤에 아파트에 보면 여기저기서 베란다에서 나와서 그냥 그 뭐죠? 밤에 피는 꽃처럼 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거 영하 20도 되는 날도 바깥에 나와서 이러고 앉았어. 아이고, 이제는 결심할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생이별을 하기 전에 결심할 때입니다. 과감하게, 독하게, 아주 야무지게 끊으세요. 술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 우울해서 기분 나빠서 장사 안 돼서 뭐 무슨 핑계를 대고서 매일 마시는 분 있어요. 그 중독이에요. 술,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건지 아시죠? 건강하기 위해서 9988234 아시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다가 그냥 까버립시다. 99살 못 살고서 가시는 분 많아요. 술, 담배 끊으면 충분히 갑니다. 자, 노년에 고쳐야 할 버릇, 그 세 번째입니다. Lesson 3. 자, 내 몸 학대를 그만하자. 여러분, 무슨 뭐 내가 무슨 내 몸을 학대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 마시고요. 자, 쉬는 날 하루 종일 소파 위에서 리모컨하고 노시는 분들 많아요. 자, 리모컨에서 남자들은 뭐 보는가 하면은 K1 있잖아요. 우와, 난 그건 너무 잔인해. 막 막 빨간 게 막 얼굴에 묻고 막 그냥 그 싸움 박질이지. 그 운동이고 스포츠입니까? 그거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은 하루 종일 그걸 틀어놔. 난 그거 잔인해서 싫어. 옛날엔 복싱도 좋아했는데 뭐 저 장정구 뭐 세계 챔피언 뭐 있었잖아, 김태식이. 그런데 지금 복싱도 보기 싫어. 그냥 축구가 좋아. 근데 리모컨 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여자들은 하루 종일 드라마, 하루 종일 뭐 무슨 콜센터라고 있죠. 뭐 그냥 그 트로트 상 받은 사람들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운동을 좀 해야죠. 헬스에 못 나가면 자전거라도 탄다든가, 아니 주말에 달리기라도 한다든가. 한강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전거도 빌려주고 그냥 맨몸으로 뛰어도 되고 그냥 걷기만 해도 좋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 반대로 또 마라톤 뭐 참 풀코스 뛰었네, 몇 번 뛰었네, 뭐 6시간 뛰었네, 4시간 뛰었네, 뭐 그런 분들 건강에 유지를 해야죠. 요즘에 그 새봄이 되면은 이제 그 저 마라톤 대회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뭐 여러 군데서 그것도 뭐 몇만 명이 모여서 달리기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꼭 사고가 몇 명씩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단축하는 방법이에요.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야지. 그냥 새벽에 아침에 한강에 나가서, 아니면 이제 지방에도 말이죠. 그 요즘에 개천가에 그 잘 다스려놨, 잘 꾸며놨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신선한데. 또 그 금붕어도 보고 아주 잉어도 보고. 자, 뭐든지 지나친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장년들이 헬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헬스는 좋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다 왕자를 새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뭐 제가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페이스북에도 이래가지고 사진 찍으신 분들 많아. 그런데 글쎄, 우리 몸은요 춘추가 있습니다. 춘추대로 살아야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다스리겠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도 그걸 관리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나쳐가지고 어떡하든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내 몸을 학대하지 말다. 그 세 번째예요. 배워TV 특집, 5만 명 특집.
노년에 고쳐야 할 버릇. 그 네 번째입니다. 레슨 4. 남의 말, 남의 험담, 남의 비방 그만하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선거철이죠. 상대방을 막 내리깎아요. 요만한 말꼬리 투리를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상대방을 비꼬고 뭐 그냥 말도 못하게 성명서 내고 뭐 고발하고 뭐 난리 부르스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 똥이 구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예,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 모임이나 아니면 동창 모임 내지는 예, 뭐 저 교회나 어디에서도 남을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잘못인 것 같아요. 그냥 꿋꿋하게 우아하게 노년을 살아가는 게 좋지. 남이 안 좋다고 내리까면은 자기가 올라간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 자신이 더 망가지고 표가 떨어지고 또 친구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모임 때 나가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항상 그냥 깔아뭉개. 아,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요. 그 사람 가만히 봤더니 몸에 배 있어. 그게 평생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니 하고 말지만 그래도 돌아서면 너무 섭섭한 거야. 쟤는 왜 내 말에 꼭 트집을 잡고 내 말에 꼭 저렇게 까투리를 잡아가지고 괴롭게 하는가. 싸잡아가지고 뭉개고 말이죠. 면박을 주는 버릇이 있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노년에 존경받고 친해지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려면요, 남의 험담, 남의 말, 남의 비방 그만해야 됩니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남이 말하는 것도 비비꼬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면 절대 안 돼요. 자, 노년에 고쳐야 할 버릇, 그 네 번째 아시겠죠? 남의 험담, 말, 비꼬거나 깔아뭉개지 맙시다. 자, 노년에 고쳐야 할 버릇, 배호TV 특집, 서양화가 김수영이 말하는 꼭 전하고 싶은 그 다섯 가지. 자, 다섯 번째 뭔가 하면요, 입에 좋게 넣자. 음식 과하게 먹지 말자 이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세대는 50년대 60년대 깡보리 밥도 하루 두 끼도 못 먹던 세대예요. 그냥 뭐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가끔가다 추억에 소회하고 옛날 사진들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 거기에 아주 이게 제가 고생했었던 시절 내지는 배가 고팠던 시절 옥수수빵 미국에서 준 우유가루 먹고 배 아팠던 이야기 그런 거 적어주시는 분 많아요. 저와 똑같아요. 못 먹었습니다. 그때는 참 하루에 두 끼도 먹는 거 여덟 식구가 그 깡보리밥 내리고 저녁에는 시래기죽 옥수수죽 옥수수가 아니라 저기 조당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세대는요 음식에 관한 예, 참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이나 아니면 친구들 모임 동창 모임 또 향후회 같은 데 가서 회식 쫙 늘어놨잖아요. 뷔페 마구 참 주체를 못해요. 절제를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살이 찌고 몸이 붉고 배가 나오고 고혈압에다가 뇌혈관 질환에다가